티켓을 따기 위해서 저희가 호주에 가서 경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호주 딱 갔는데 그냥 마룻바닥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은 너무 익숙한 일본 거야. 애들은 일본 애들은 지금 안 깔려 있으니까 마루에서 하니까. 첫 경기, 두 경기 하면 할수록 우리는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네. 일본 애들은 기본적으로 마루에 적응이 돼 있으니까 컨디션은 더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더 내려가는 거고 몸은 무겁고 막 멍은 다 들어있고 넘어지고 하면 그런데 일본하고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3-2로 이기긴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뭐 몬트리올 이후 20년 만에 처음 티켓을 딴 거여서 협회에서도 이제 잘해주고 그래서 성적은 네, 6위. 네, 저희가 첫 게임이 중국이었었는데 중국하고 중국이 계속 네, 그때 중국이 금메달이었었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첫 경기를 싸웠는데 제가 3-2로 마지막 세트도 거의 15-13쪽으로 지는 그런 빅경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 경기 하나 뛰고 완전히 쭉 떨어지고 아. 중국은 우리 이기면서 상승에 타고 쭉 올라가고 그래서 중국은 맨날 잘해. 신기할 정도로 잘해. 우리한테 되면 그런 얘기하면 안 돼. 탁구는 중국이 지존이 지존. 근데 탁구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싸워도 안공불락이야. 계속 중국이 우승 단식도 우승 하는데 거기 중간에 현정아 하나 있고. 근데 거기 중간에 현정아 하나 있대. 그냥 피아노. 저게 하나 깨어가지고. 너무 웃겨. 중간에 막 힘들었던 시기나 슬럼프나 그런 거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86년부터 제가 계속 금메달을 따요. 큰 대회 때마다. 근데 바르셀로나는 2연패잖아요. 88올림픽 끝나고. 거기에 대한 기대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근데 네. 부담스러워. 근데 부담스러웠는데 동메달 따고 딱 왔단 말이에요. 근데 동메달은 지금 동메달이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때 황영조가 금메달을 땄었거든요. 그러고 나는데 약간 비애감이 막 들면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더라고. 그러고 또 시합 몇 번 찍으려니까 아, 안 해, 은퇴. 집에 진짜 내려갔어. 그러고 배 깔고 맨날 이제 만화 보고 막 엄마가 해준 밥 맨날 먹고 너무 좋더라고. 근데 3월에 항상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잖아요. 선발전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저 왜 저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내가 1등 못한다고 나를 응원 안 하는 거 그때 다 처음 알은 거예요. 그래서 불현듯 막 다시 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금메달 딴 게 개인다시 금메달. 93년도. 만약 내가 그때 은퇴를 했으면 지금의 그랜슬램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랜드슬램이라고 하셨는데 그 어떤 거를 하면 아, 이제 그랜드슬램이 탁구는 그 종목이 네 개가 있어요. 탁구는 단식, 복식, 혼합복식, 단체전. 예. 네. 세계선수권 대회 때 네 개 종목을 다 따면은 그랜드슬램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저만 이제 그랜드 이게 네 종목을 다 1등을 한 거죠. 분단 46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단일팀 코리아가 출전했습니다. 한상의 콤비로 불리우는 현정화 2분이 주는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랜드슬램 멋지다. 명예 전당에 올라가 있으면서 그랜드슬램만 못해서 그만 못해서 아니 근데 진짜로 골프가 처음 지난번에 그 리우 때요. 리우 때 네, 했잖아요. 근데 또 금메달을 땄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감독이었잖아요. 그때 심정은 진짜 어땠어요? 아 제가 뭐 선수가 따줬고 저야 뭐. 같이 이제 갔는데 제가 올림픽 여자 국가대표 감독을 만든 순간 아 이거 무조건 따는 당상이라고 아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네, 해버리니까 이걸로 해서 선수들이 더 힘들 것 같은 거야. 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이해돼요. 내가 근데 이게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또 박세리가 또 팀을 맡았고 이러니까 기대치가 이만큼 있는데 그걸 해내잖아. 이건 또 뭐야? 아니 저 후배들이 그러니까 너무 후배들이 너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게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거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는 난 정말로 그거는 축복받은 DNA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어 사실. 많이 힘들어. 아, 전 그게 너무 미안했어. 혹 그렇지 않아도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 때문에 이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것도 있어서 매번 되게 혼란스러워. 아유 절대 아니에요.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진 않아. 절대 안 되진 않아. 너무 자신을 또 과소평가하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좀 배워야겠네요. 나니까 엄마다 딴 거야, 알지? 유니쌤도 해주세요. 그게 나야. 아, 맞아. 그게 나야. 나는. 그렇죠. 우리 후배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있어요. 10년 넘게 선수 생활을 했는데 9년 동안 우승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와, 진짜 지금, 만일에 지금 이걸 했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거야. 연봉 킹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아유, 지금 프로 네, 그때 9년 동안 우승을 놓쳐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MVP나 뭐 이런 약간 했었던 92연승인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92연승 하면서 93연승에서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3년 동안 한 경기도 안 돼. 왜냐면 우리가 같은 신문 세대라. 같이 신문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호남 정유 매점패를 계속 그게 나오는 거야. 여자 배구 역사에 최초로 남긴 기록이 저희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네, 36년 만에 히로시마에서 아시안. 네, 네. 최초. 선배님께서도 그 아시안게임 메달 가지고 오셨어요? 가져왔어요. 네, 뒤에. 볼과 앞에 그때 이게 그 마크였어요? 네. 저도 아시안게임 3회를 출전을 했지만 이게 금메달 하나인 거예요. 네, 다 은메달이고 그러다 보니까 94년도 히로시마는 잊지를 못해요. 가끔 지금도 그 영상 보면 뭉클해요. 저는 영상도 가끔 보는 단체로 하면 더 뭉클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즐겨봐 이 채널.